안녕하세요. 민지아다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의왕시 오전동에 와 있긴 한데 여기가 어디죠? 직거래 장소에 가볼 건데 그 전에 한번 농산물 수확 체험해보러 한번 와봤습니다. 거기 있으면 사장님 오시니까 사장님이랑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의왕시 오전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어떤 걸 수확하면 될까요? 하늘마하고 얼룩이 푸도박을 딸 거거든요. 네. 이게 가보시죠. 네, 가시죠. 바구니 하나 들고. 그 아침에 비가 와서 네. 딸 때 물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오시면은 이것들이 열매마거든요. 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그런 것 말고 이런 거 좀 크기가 되는 거. 큰 거. 네. 큰 거. 네. 네. 꺾으면서 네. 약간 당겨줘야 돼요. 아, 우와. 그래서 물이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사장님 혼자 못 왔으시고. 이거 먹는 건가요? 이게 마예요. 땅에서 이 원래 땅에 들어있는 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줄기에 달리는 마라. 아. 하늘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늘마라고 하는구나. 예, 예. 오. 이게 먹는 방식은 일반 마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예. 오, 신기해. 완전 신기해요. 오. 세게. 네. 오. 근데 뭔가 제가 수확한 느낌이야. 기분이 좋은데요? 예, 예. 그럼 마 말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거 키우세요? 저 이런 식으로 애호박도 키우고. 우와. 근데 어디서 나왔는 건가요? 아, 이게 넝쿨이 네. 요 옆에 애호박 넝쿨인데 네. 일로 넘어와서 달린 거예요 지금. 아~ 이 사이에. 오. 아~ 그 이런 식으로 애호박이 이렇게 크거든요. 아, 우와. 근데 요건 들컸고 아~ 저거 따시면 돼요. 아, 이거 따도 되나요? 예, 예. 이건 따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네. 잡고 이렇게. 아, 이렇게 꺾어. 꺾어요? 이렇게? 아니요, 아니, 네, 이렇게. 아, 네. 우와,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따서 직거래 장터에 네. 가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지금 수확한 거를 바로 가서 이제. 예, 예. 여기 모자에 메뚜기. 사막이에요, 사막이. 사막이에요? 예. 그게 편안하시네요. 맨날 보는 거니까. 직거래장터 이용하면은 좀 뭐 장점이 있을까요? 판매하는 입장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은 바로 여기서 수확해서 또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네. 따서 소비자한테 가는데 짧을 때는 한 시간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완전 신선하게 그럼 소비자들은 예. 구매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완전 신선하다고 볼 수 있죠. 우와. 연하고. 네. 아, 뜯어도 되는 거죠? 예, 예. 아까워요. 이거를 따줘야. 네. 이게 옆에 순이 빨리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따주는 이유는 줄기가 많이 퍼지라고. 근데 향도 좋아요. 예, 예. 삼겹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맨 위에 담게 연하고 맛있어요. 맨 위에 담게. 예. 그럼 이렇게 수확한 걸 가지고 이제 장터에 가서 예.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판매할 때? 사시는 분들이 네. 싱싱함을 알아야죠. 근데 이게 향기가 너무 좋아서 예.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여기 행복한 농부마켓. 와, 사장님!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아이고. 열심히 시작해 왔습니다. 나가고 오시라고 수고하시네요. 여기서 지금 이제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네. 와, 네. 어떤 거부터 하면 좀 될까요? 바가지. 네. 아니, 뭐야. 세 개씩이요? 세 개씩. 5,000원입니다. 세 개씩 5,000원이요? 이거 깻잎은 네. 어떻게 돼요? 깻잎. 이거 다 얼마예요? 아, 이거 3,000원. 3,000원밖에 안 받아요? 너무 싼. 저 열심히 일해온 게. 싸게 파는 거예요. 진짜요? 네. 아, 열심히 일하는데 3,000원이라니. 으차. 고맙습니다. 장사해요, 장사해요. 뭐 필요하세요? 그거요? 아, 그게 쪽파 5,000원. 대파? 그거 뭐예요? 고추 2,000원. 그거 뭐예요? 고추 2,000원. 2,000원이요? 2,000원 드릴까요? 사장님! 사장님!
예, 예. 드릴게요. 아, 대왕과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저 뭐예요, 선생님? 저 뭐 꺼낸 거예요? 무슨 스티커예요? 이게 명절 이벤트라고 추석 때마다 햅쌀을 500g씩 드려. 이거 한 장 이제 물건 사시면 드리면 교환권. 어디서 교환하는 거예요? 저기 끝에. 아, 이거를 구매를 하면은. 우와. 이거 하나 들고 가면 쌀 500g. 어머 어머. 추석 때마다. 추석 때마다 이벤트. 네. 어머 어머. 또 처음 장사 시작하는 날은 또 다른 선물 주면서 또 아. 이벤트. 아, 매번 이벤트가 있네요 그러면? 네, 1년에 두 번. 우와, 근데 귀여워요. 잘 넣어주시고. 네. 네, 저 많이 팔았죠? 예. 안녕하세요. 너무 신선해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구매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네, 이 네, 행복한 네. 농부마켓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 직거래장터는 오히려 저희 의왕시에서 다 알아요. 아, 다 알아요? 예. 저기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라. 네. 예, 여기는 진짜 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지나갈 때마다 와서 사가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확실히 좀 다른가요? 확실히 다르죠. 진짜요? 네. 여기는 직접 따가지고 농사 지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라 네. 너무 좋아요. 싸고. 싸고. 덤도 주고. 덤도 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근데 이거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아니요. 진짜요? 먹어보죠. 이미 개인 거 먹어보고. 조금 더 드셔보실래요? 네. 드셔보고 싱싱하고 알아요. 맛있어요. 같이 드셔. 맛있죠? 뭐 맛있는데요? 네. 오이 한국인한 몇 가지 다. 저 진짜 싱싱해요. 그래서 찾으시는구나. 그냥 안 예쁘고 팔아도 네. 맛있어. 네, 오늘 이렇게 의왕시 직거래장터의 행복한 마켓에서 수확부터 판매까지 해봤는데요. 수확할 때의 그 결실, 뿌듯함과 판매할 때의 그 행복함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직거래장터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 같이 많이 와주세요. 안녕.